자, 오늘은 제가 어떤 편집자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편집하는 화면이고요. 초반에 레오나를 페어로 짚고 있고, 요네가 상자에서 나오는 신기루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르고.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요네가 튀어나오는 걸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원 이자가 나온다는 것까지 보여주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그리고 자막을 하나 먹여주죠. 10원 더하기 요네로 시작하는 판. 단순합니다. 그렇게 많이 뭐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초반에 시작했는데, 요네가 나왔다. 드러내주고요. 그리고, 플래티넘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병대 왕관이 너무 좋은데, 이거? 보면 기병대 왕관이 너무 좋은데라는 말이 나오죠. 기병대 왕관이 너무 좋은데, 이거? 템도 너무 좋은 거 주고. 초반에 이거 고르면 너무 좋지 않나? 자, 그래서, 누르는 것까지. 기병대 왕관이 너무 좋은데, 이거? 템도 너무 좋은 거 주고. 초반에 이거 고르면 너무 좋지 않나? 자, 그래서 초반에 요네가 나왔고, 기병대 왕관을 골랐고, 누누를 먹었고까지. 자, 신기루가 들어가고, 여기 누누가 들어가는 것까지 속도감 있게 편집되는 게 필요하고요. 더 줄여서 자, 그 다음 요네한테 기병대 왕관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도가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누누를 먹고 누누를 먹고 요네가 들어가고 기병 요네. 기병 요네가 들어가면서 잠깐만요. 기병대가 들어가는 것까지. 템 분배도 속도가 이렇게 쫙쫙쫙쫙쫙. 자, 들어갈 때 말하는 거 있으면 좋겠죠. 탭을 멍 하면서 속도가 있게. 그래서 조금 더 앞에서부터 하는 게 좋겠다. 소리가 나는 지점부터 있는 게 좋아요. 10원 더하기 오늘로 시작하는 판. 기병대 왕관이 너무 좋은데, 이거? 템도 너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기병대 왕관이 너무 좋은데, 이거? 템도 너무 좋은 거 주고. 초반에 이거 고르면 너무 좋지 않나? 기병 요네. 그리고 기병 요네가 히트입니다. 여기서는 결투가 요네인데, 결투가 기병 요네인데. 탭을 막.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편집하면 되고. 제가 탭을 막이 들어가고, 기병 요네. 결투 기병 요네. 그리고 요네가 약간 활약하는 영상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기병 요네. 결투 기병 요네. 요네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요네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전투 구도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신에 속도를 좀 주는 게 빨리감기 같은 걸 해서 요네가 속도감 있게 썰어 잡히는 게더 맛있거든요. 근데 약간은 더 올려줘야겠다. 위치를 좀더 요네 중심으로 좀 가져가주고 기병 요네 이렇게 팍팍팍팍팍팍팍팍. 자, 근데 죽기 직전까지만 약간
해줘서 죽을 때 탁 소리가 팍 하면서 끝나는 느낌으로 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르는 게 맞는 판단이에요. 가야 되니까. 네, 그 다음 이런 전투 장면 그렇게 유용하지 않죠. 그렇게 유용한 전투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는 거 정도만 먹여줍니다. 왜냐면 상대가 약하고 너무 이기는 게 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 재미없는 장면 이런 거는 조금 더 패스하고요. 여기에서 브라움이 들어가는 건 막 그렇게 유용한 장면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브라움이나 뭐 아트록스나 뭐 시너지가 크게 바뀌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효과적인 전투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핵심은 요네기 때문에 시너지가 바뀐다는 것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략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잘라도 되겠다. 왜냐면은 이게 꽤 연승을 길게 가져갑니다. 너 기병이야. 너 기병이라고. 기병이야. 이런 말 같은 거 있으면 좀 잘라주면서 4연승 했다. 기병이라고. 뭐 이런 거 한번 보여주고 자 그 다음 뭐 이런 거 먹는 거 장면이 있으면 좋은데 먹고 이거는 좀 느리게 나중에 편집해갖고 예쁘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곡궁보다는 스태틱을 만드는 게 곡궁보다는 스태틱을 만드는 게 자 결투가는 스태틱이 중요합니다. 뭐 정도 한번 써주고 초반을 효과적으로 넘기는 거죠. 초반에 요네가 나왔다. 그땐 기병 요네를 만들었다. 그리고 필드를 구성했다. 요네가 잘 썬다 표현했고 연승했다는 거 표현했고 길통한 스태틱이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스태틱의 단검을 만드는 걸 보여주고 일단 스태틱을 만드는 게 여러 각을 보기도 좋다. 자 템이 들어가는 거는 좀 이렇게. 여기까지는 무조건이 이렇게 딱 해주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 스테이지가 사실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한 몇 분 정도는 5분 이상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그거를 50초 동안 맛있게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투 장면도 물론 요네가 썰고 다니는 게 맛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연승을 달릴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영상에서 뒤에도 이제 꽤나 오래 이겨요. 결투 연애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꽤 오래 연승을 달립니다. 8연승까지인가 달릴 거예요. 이 8연승까지 달리면서 이기는 장면을 다 넣는다든가 제가 말하는 걸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너무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르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분을 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걸 할 수 있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자르더라도 중요한 장면 이게 사실 빌드업이란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병 요네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초반에 요네가 나왔다 기병대를 골랐다 기병 요네가 됐고 기병 요네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기병 요네는 스태틱이 중요하다 뭐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롤체 영상이 똑같아요. 예능 영상도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능 영상도 그냥 빌드업 없이 그냥 겁나 센 챔피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퍽퍽퍽퍽퍽 때리는 것만 나오면은 사실 재미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실력 공략 영상은 흐름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은 공략 영상이니까 초반에 어떻게 했는지 무슨 빌드업을 탔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초반에 어떤 계획을 짰는지. 그래서 이제 예능 영상도 보면은 초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계획 X.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빌드업이 없으면은 그 영상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할 줄 아시는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